하나 둘 셋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일덧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 주방에 이렇게 싱크대랑 타일 작업을 했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정말 어설프게 시공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뭐 돈을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시공하면서 느꼈던 것과 뭐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면적이 큰데요. 주방에 이렇게 기역자 구조인데 꽤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실리콘 쏘는 법도 같이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은 나눠서 올릴 거지만 촬영은 동시에 하겠습니다. 지금 타일과 같이 병행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실리콘 마감인데요. 이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되어야 타일의 마무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 타일이 1cm 정도 맞나? 이게 1cm가? 1cm 넘는 것 같은데? 2.5cm. 이 타일 크기가 2.5cm 이거든요 여기가 2.5cm 보다 조금 간격이 짧아서 절단을 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던 이게 전선 넣는 쫄대가 있는데, 이 쫄대로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제가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뭐 쫄대라는 것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서 쫄대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여기 나무와 여기가 만난 부분이 따로 쫄대가 필요 없을 정도의 공간으로 나눠져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분명히 작업하다 보면 중간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에 타일을 절단을 해야 된다든지 다른 것으로 메워야 될 경우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타일 절단기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작은 타일들은 절단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스가 들어가는 이 배관 쪽에 이 모양대로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 백시멘트로 이렇게 메워버렸어요. 타일을 붙이고 나면 본드로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타일들 사이에 이 줄눈을 백시멘트로 메워야 되는데요. 이 백시멘트 하는 것도 제가 좀 이따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타일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30cm, 30cm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어서 본드칠을 하고 나서 하나씩 일일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격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작업한 것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한 판으로 된 거는 반듯하게 하다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좀 깊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만큼 요만큼씩 잘라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삐뚤삐뚤한 것도 나름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니까 저는 딱히 불만은 없는데요. 그래도 시공할 때 이런 점들 유의하셔서 작업하시고요. 그러면 샘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프로 추가하였습니다. 자, 요만한 타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크게는 필요 없고 반 정도 잘라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나무판이 제가 그냥 버리려고 놔둔 건데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전용 본드가 있는데 지금 타일 전용 본드를 다 쓰고 없어서 여기 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장판 붙일 때 쓰는 본드가 있어서 요걸로 대신 붙여보겠습니다. 이걸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판 붙이는 용도니까 타일도 붙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백시멘트 1.5kg짜리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물로 섞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일 때는 지금은 뭐 용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헤라가, 제대로 된 헤라가 필요는 없는데, 보통 헤라라고 하면은 이런 헤라가 있죠. 근데 이런 헤라 말고 여기에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는 헤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홈이 들어가 있는 헤라를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타일이나 이 본드를 구매하실 때 그 헤라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홈이 들어가 있어야 균일하게 본드가 이렇게 발리니까요. 홈이 없는 상태로는 매끈하게 본드의 양이 없이 매끈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홈이 있는 헤라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일을 마무리할 때 이런 식으로
고농도산 실리콘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백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끼워서 쏠 수 있는 실리콘 헤드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을 쏠 때 필요한 실리콘 건도 필요합니다. 일단 실리콘은 나중에 실리콘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올릴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장갑을 끼고요. 전에 페인트 칠하면서 꼈던 장갑인데 이렇게 한번 묻으면은 못 쓰니까 이런 작업할 때는 매번 새로운 장갑보다는 이런 장갑 계속 끼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나름 아까우니까 이 정도만 작업을 하기로 하고 칼로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요. 가위로 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칼로 끊으시죠. 자, 얘를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본드를 이렇게 오리고 붙일 면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이게 홈이 나 있는 해라면은 이렇게 그냥 끄기만 해도 일정한 양으로 이렇게 될 텐데요. 지금 얘는 홈이 없는 해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넓게만 펴서 바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홈이 없는 해라는 이렇게 일정하게 바르기도 힘드니까 반드시 홈이 있는 헤라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본드가 좀 깊숙하게 들어가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본드에 정착이 되죠. 그래서 실제 타일을 바르실 때는 본드를 조금 더 두툼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런 거 본드 같은 거는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수세미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다 이렇게 지우시면 되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막 청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헤라는 다 쓰셨으면 바로 닦아서 여기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끔 하셔야 다음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시멘트 작업 하나 둘 셋.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완벽하게 마르진 않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백시멘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시멘트는 그냥 시멘트인데 흰색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5kg 전체에 230cc의 물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물을 되게 많이 섞지는 않아야 되고요. 치약보다 좀 더 찐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양으로 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를 배합을 하고 나면은 이 그릇은 못 쓰게 되는 거라서, 이게 옛날에 딸기 먹다가 남은 그릇인데 이걸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옛날에 썼다가 좀 남은 게 있어서 이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갑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넣을 건데요. 장갑도 한번 하게 되면 못 쓰게 되니까 이렇게 일회용 비닐로 이런 걸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양이 많다 싶으면 고무장갑을 끼시고 고무장갑을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막 깔끔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 타일은 와이프가 했었거든요. 와이프가 했는데 처음에는 깔끔히 하다가 나중에는 막 전체를 다 뭉겨버리더라고요. 뭉겨가지고 나중에 그냥 닦아내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배합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넣어서 이거를 밀가루 반죽하듯이 물 조금만 더, 꼭 무슨 요리 프로 하는 것 같네요. 네,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요 정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지점포보다 조금 더 살짝 더 걸쭉한 정도? 자, 요 정도의 끈적임. 이게 너무 묽으면 마를 때도 오래 걸리고 여기다가 넣을 때도 힘들고요. 자, 줄로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다 전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만큼 이게 좀 작게 했는데도 요거 갖고 지금 남네요.
스펙 시멘트는 변기 같은 거에 그 변기 밑에 보시면은 물 새지 말라고 해놓은 것도 이게 백 시멘트인데요. 혹시나 거기가 뭐 깨져 있거나 보충을 하셔야 되면은 이 작업을 하시다가 남은 거는 변기 밑에 거기로 보강을 하셔도 돼요. 또는 뭐 욕실이나 세탁실에 타일 같은 게 오래돼가지고 거기 줄눈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백 시멘트 가지고 줄눈 시공을 이렇게 새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걷어내고요. 다 됐습니다. 이 타일 표면에 묻어 있는 거는 지금 막 닦으면은 이 줄눈까지 같이 막 닦여 버리니까 이게 적당히 줄눈이 다 말라 버리면 그때 이제 타일 면들을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비벼서 닦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타일 작업을 한 거고요. 타일 덧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으니까 타일 덧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자, 줄눈 시공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타일 덧방을 설명하러 출발. 타일 덧방이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타일에 있던 거 위에 타일을 다시 붙이는 방식이고, 기존의 타일을 만약에 깨고 시공을 하시려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시공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덧방으로 다 작업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것보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덧방으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문 프레임보다 이 타일이 한 번 더 올라오겠죠. 조금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아마 쫄대로 시공하는 방식으로 인테리어 업체는 그렇게 작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요 후드 쪽, 요 안 보이는 쪽은 타일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타일을 붙였는데 지금 덧방을 하게 되면 요거보다 튀어나오니까 또 여기는 작업을 덧방을 하기 힘들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다음 사람이 또 이사를 와서 여기에 또 이 느낌이 싫어서 덧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또 이만큼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기둥 위쪽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만큼의 두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타일에 제가 붙인 타일이 플러스 돼서 두께가 이만큼이 된 겁니다. 네, 욕실을 하면서 현관도 이렇게 덧방 의뢰를 했는데 현관도 기존 거에서 타일을 덧방을 한 겁니다. 이것도 기존 것도 되게 촌스러운 타일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회색깔로 덧방을 해가지고 뭐 요거는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타일 같은 거 막 절단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뢰를 해서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타일 작업을 새로 깔끔하게 의뢰를 하시면 타일 덧방 시공인지 아니면 기존 걸 깨고 시공하는 건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날 것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타일량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문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문보다 이 타일이 훨씬 삐져나와 있다 그러면 덧방으로 여러 번 한 집인 거고요.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문 프레임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이거가 덧방을 한 거는 맞지만 이 문 프레임을 새로 해서 이게 덧방인지 아닌지는 이 문 프레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문까지 교체하지 않은 집은 여기서 이렇게 두께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일 덧방을 많이 해놓으면 뭐 이런 거 후크를 하나 장착을 하더라도 타일 두께가 너무 깊어서 칼블럭 같은 걸 꽂아서 콘크리트 면까지 도달하는데 그 타일 두께들 때문에 작업하기도 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두께가 됐다 싶으면 그거는 돈을 들여서라도 타일을 깨고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싸게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겠다 하시면 칼블럭 같은 거는 많이 작업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덧방을 하시면 뭐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